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전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안효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기기사 2020년 1회 및 2회 통합필기에 합격하였고 2회차 실기에 합격하였습니다. 전기기사를 취득한 이유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가산점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기시험에서 신유형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변전인데 저항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꾸고 그것을 퍼센트 임피던스 합산하여서 단락 전류를 구하고 다시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시 변환하여 저항과 리액턴스로 나누는 문제였는데 배우락 인강에서 문제를 풀이해주지 않았지만 강의에서 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인강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 그냥 필기 안 하며 듣는 것보다는 천천히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필기하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인강을 보지 않아도 되고 문제 풀 때 개념 적용을 하면서 풀어야 정확히 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과식만 외워서는 신출이 나오면 이론을 적용하지 못하여 못 풉니다. 필기, 실기 둘 다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전자기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기기기, 전력발생공학 모두 필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빠르게 찾아보며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기 또한 작은 공책에 이론과 기출 단답을 적어 항상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실기는 단답 외우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전기기기 수업 때 교수님의 열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인데도 교수님이 되게 열정적이셨고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기기나 시퀀스 어려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려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엔 1월부터 3월까지 필기 공부를 하였습니다. 필기를 3월쯤에 치려 했었던 것 같은데 시험이 밀리는 소식을 접하고 필기 기출을 꾸준히 하루에 1년치 풀면서 인강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좀 오래 하였고 실기는 이론 한 달, 기출 한 달 공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열심히 한다면 필기 치고 실기 한 달 정도 남으실 텐데 딱 한 달만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